층간소음을 크게 줄이기 위해서 이제 검사 시점도 방법도 바뀌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층간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현장에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바닥 속에 2cm 정도 두께 일반 스티로폼을 까는 게 층간소음 대책의 전부입니다. 한 건설사가 이 스티로폼에 따로 개발한 특수 흡음재를 넣고 각종 건축 재료를 더 섞어서 바닥을 만들었더니 소음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거실 위층 바닥은 이번에 새로 개발된 바닥 구조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제 위에선 성인 남성이 지금 뜀박질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들리는지 소음을 한번 측정해 보니까 38에서 40데시벨 정도로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소음 기준보다 낮습니다. 집에서 의자를 끌어도 골프공을 떨어뜨려도 기존 아파트보다 10데시벨까지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기존의 스티로폼의 성능에 고무 재질의 완충재 성능을 더해서 복합 완충재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기존 대비 층간소음 완충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건설사 대부분은 층간소음을 줄일 기술을 이미 개발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들이 실제 집 짓는 데 쓰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파트 설계는 건설사가 아니라 보통 시행사나 재건축 조합이 하는데 건축비 아끼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기술을 외면해왔다는 겁니다. 또 공사 단계에서도 허점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생긴 스티로폼 위아래로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야 하는데 공사를 대충한 경우엔 되레 공간이 비면서 그 사이로 소음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기공을 잘못하면 쿵 하면 이게 바닥이 뜨거나 주파수가 다르면 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핸드폰 진동 소리도 더 들리는 게 뭐냐면은 공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층간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